누구죠? 무하마드 알리. 예. The Greatest라는.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.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다.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. 멋지다. 멋지죠. 내가 질 수도 있어 라고 그런 얘기를. 그러니까 W 무하마드 알리지만 허세를 보인 거죠. 이쪽에 항상 허세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. 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 위축돼. 우리는 아까 자기가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럴 때 나 허세 있어. 나 죽지 않았어. 나 괜찮아. 그러니까 막 자꾸 당하고 저놈이 치고 나서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곤한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. 이럴 때 좀 더 막 이러고 있어야 돼. 그게 아니라 잠깐 나 괜찮아. 나 죽지 않았어.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옷 입고 지갑에 돈 조금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 혼자 저 거울 보면서 괜찮아 세 번씩 얘기하고 그런 허세, 약간의 허세는 필요하다.